경인 아라뱃길은 2조 7천억 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지난 2015년에 조성됐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뱃길 활용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환경부는 지난 2021년 주운 기능 축소와 수질 개선을 권고했죠. 하지만 경인 아라뱃길을 활용한 관광 사업이 다시 논의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발표한 데 이어 인천시와 경기도가 함께 경인 아라뱃길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건데요. 뱃길 복원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먼저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해와 한강을 잇는 경인 아라뱃길은 지난 2015년 개통했습니다. 서울 한강부터 김포시를 지나 인천 서구까지 총 18.7km가 이어집니다. 경인 아라뱃길을 만든 이유는 물류와 여객 운송. 하지만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결국 정부는 경인 아라뱃길 기능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공론화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2021년 경인 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가 내린 결론은 주운 기능 축소, 항만 중심의 시설을 시민 여가와 친수 문화 공간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뱃길 복원 사업이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강과 경인 아라뱃길 운항을 본격화하고 나아가 중국까지 있겠다는 구상입니다. 1단계 여의도 선착장 조성은 얼마 전에 착공을 벌써 했고요. 올해 그 10월 달에 이제 한강에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내년 2월 달까지 선착장을 조성을 한 다음에 내년부터는 한 1000톤급 정도의 유람선 정도는 한강과 아라뱃길을 통해서 운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2단계 서울 항이 이제 조성이 되면 이것도 이제 여의도 앞쪽에 이제 조성을 할 계획인데요. 한 뭐 서해 연안까지 나갈 수 있는, 나아가서는 제주도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런 배들이 한강을 통해서 운항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인 아라뱃길 활성화 논의는 지난달 3개 시도지사가 업무 협약을 맺으면서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 김동영 경기도지사가 10개 공동과제를 선정해 협력하기로 했는데 아라뱃길 기능 활성화가 포함된 겁니다. 이후 한 달여 만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인천시는 뱃길을 복원해 한강부터 서해 섬까지 연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운항 노선을 확대해 섬 관광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구상인데 이를 위해 경인 아라뱃길 주 운수로 기능을 존치해달라고 환경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서울시도 뭐 한강 르네상스 뭐 그레이터 한강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중요한 사이트가 하나가 아라뱃길을 통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아라뱃길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천 연안부두에서 대부분 섬에 출발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 포커스를 갖고 있다가 서울에서 오는 여객선이 인천의 앞바다에 있는 뭐 덕적도나 다른 섬들을 가든지 또 멀리 또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려고 하면은 아라뱃길 자체가 항로이지만 어떤 큰 관광 자원의 사이트가 될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환경부는 현재 경인 아라뱃길 기능 개선 방안에 대한 2차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아라뱃길 용도 변경과 주 운수로 존치 여부 등을 두고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서울시와 인천시는 경인 아라뱃길을 통한 뱃길 복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